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윤우가 그리다 이벤트 샌드박스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해서 뽑았는데요. 11월 넷째 주 이벤트 당첨자는 윤성묵님이십니다. 사연을 읽어드리자면,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예고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결국 인문계 학교를 가고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배우의 꿈을 저버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배우의 꿈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뮤지컬을 보거나 배우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뮤지컬 배우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호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서 자신감과 희망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청해 봅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저도 예술하는 사람이다 보니 예체능계 쪽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충을 잘 알기에 도움을 드리고자는 생각에 뽑게 되었습니다. 성우님께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우님은 머리가 굉장히 짧으신 편이고요. 하늘색 와이셔츠에다가 검정색 정장하고 검정 넥타이를 메고 계십니다. 안경을 쓰셨고요.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셨는데, 뮤지컬 배우가 직전에 막 리허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왼쪽에 귀에다가 어니어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뮤지컬 배우가 리허설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왼쪽에는 노래 가사가 적혀있는 책자를 들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는 뮤지컬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왼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와이셔츠 색깔이 하늘색이었고 정장이 이제 파랑색, 검정색 쪽에 가까웠는데요. 좀 더 밝은 모습을 표현하고자 해서 정장을 좀 파란 쪽으로 칠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는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너무 칙칙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넥타이는 핑크색으로 했고요. 바지도 역시 그 배우하는 그런 뮤지컬하는 그런 기운을 좀 표현하고자 해서 핑크색 바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대잖아요. 무대가 이제 빛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캐릭터가 뭐 빛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화려한 색깔하고 양쪽에서 빛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자 해서 잘 보시면 윤곽선에다가 노란색 빛하고 뒤에는 핑크색 빛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해서 무대라는 표현을 좀 더 하고자 했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는 빛이 두 개가 생기면 그림자도 두 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도 노란색 빛 그림자하고 핑크색 빛 그림자도 같이 넣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좀 더 뭔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리고자 그래서 이게 파티클 같은 이런 행가리 같은 이런 것들 효과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성무님의 윤호가 그리다 이벤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윤성무님 축하드리고요. 윤호가 그리다 이벤트는요. 저희가 그동안 페이스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제 앞으로 샌드박스 카카오스토리 채널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자세한 공지는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자세한 이벤트 공모랑 이벤트 모집 방법이랑 날짜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자 했고요. 이상 윤호가 그리다의 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